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외식 요금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정시장의 생강 1kg 가격은 14,30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했고, 같은 기간 당근은 45%, 붉은 고추는 32.7%, 양배추는 18.3% 올랐습니다. 외식비도 크게 올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은 김밥이 1년 전보다 22.22%, 비빔밥은 12.79%, 냉면은 12.5%, 삼계탕은 10.29% 올랐습니다.